주인님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누구보다 또 궁금해요. 새해 2011년에 두 분 바람이 있다고, 30m. 2011년이 이제 30초가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19, 87 카운트다운을 우리 가수분들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0초가 안 남았습니다. 네, 벌써 떨리네요. 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니까 더 의미 있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인 것 같아요. 네. 자,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서로 선후배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나누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자, 2011년 첫 번째 무대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아연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2010년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예쁨이 아주 큰일을 벌렸다고 합니다. 네. 7라운드입니다. 아가씨와 본단들입니다. 네, 백팀에는 미스에이와 팀 AN이 함께합니다. 어떤 공연일지요?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 처음 팀에는 카라의 구하라씨와 비스트의 윤두준씨, 이규환씨가 준비하는데요.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정말 좋은 많은 프로그램이죠. 지금 새해가 된 지금 이제 벌써 2시가 다 돼갑니다. 네, 벌써 자, 새해를 맞이해서 MBC의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자 12분이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가요대지전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1년 1월에는 건강하시고요. 좋은 목표 많이 세우십시오. 네, 우유의 설날이 있는 2월에는 신년의 토끼처럼 부지런히 드셔서 따뜻한 기운이 만들어진 4월에 주변에 훈훈한 청기를 전해주시고 함께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월까지는 공부적인 분들과 앉아 함께 보내는 시간 한번 받으시고요. 네, 자, 6월입니다. 6월에는 자, 본격 휴가철인 8월에는 더위를 피하기보다는 태양의 뜨거움을 만끽하며 야외 활동을 즐겨보십시오. 2010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요대지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세요!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가수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음에 모든 가수들을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무대를 보니까 2010년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누가 될까요? 그 김 씨는 오늘 누가 될까요? 청춘하고 있는 중에 성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뻐요. 제가 성팀 정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질문을 더 해볼까요? 이투씨 청팀의 대표님 저 청팀입니다 청팀 네. 어느 팀인 것 같습니까? 아까까지는 청팀이 마지막 단계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청팀이 우승하지 않을까 아 청팀이 이렇게 생각하시니? 네 청팀 화이팅! 네. 자 이제 집계가 마감이 됐으니까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이 봉투 안에 마감이 돼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한번 네.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010 MBC 가요 대제전 우승팀은 과연 대팀의 승입니다 아 백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뭐 백팀이겠지만 여기 나온 모든 우리 가수분들이 올 한해 우리나라 가요계를 아주 멋있게 모든 분들이 다 군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를 목사님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을 믿는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한 2010 가요계죠 오늘 다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습니까? 네! 자, 2011년 새해는요, 모두 모두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함께한 모든 가수분들, 그리고 우리 희빠씨, 유리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큰 사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